안녕하세요. 팀 다이나믹스에 입단하게 된 리치입니다. 일단은 탑라이너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미드라이너로서의 제 챔프폭이 문제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, 미드가 필요한 그런 좀 내적인 뇌지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탑으로 올라오게 됐고, 탑에 와서 최근에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, 제 챔프 복과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, 금방금방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엄청 못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일부의 실력도 아니라고 생각하고,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챌린저스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제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점 만점에 4점 정도 줄수 있겠네요. 이유가 일단은 다 이겼지, 이긴 판도 있지만, 이긴 판도 라인전을 이기지 못한 경우가 많고, 라인전을 리드하면서 같이 정글과 함께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게임을 하면서 좀더 팀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드백을 할때좀더 좋게 말하는 법,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때는 같은 젠지로 다시 데뷔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하지만, 히오스와는 다른 게임이니까 같은 실력이 아닌 다른 실력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웬만한 탑라이너랑 라인전을 했을 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올라올랐다고 생각하고요. 아직 챔프폭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을 더 보충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쿠자니랑은 젠지에서도 엄청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쿠자니가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, 팀 내에서도 분위기 자체가 엄청 좋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승강전까지 가서 1부를 가는 걸 정했습니다. 원래 목표는 크게 정해야 돼요. 또다시 다른 포지션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.